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옷을 모두 벗은 남자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올해 12번째를 맞은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두류 야구장을 출발해 두류공원 네거리, 두리봉 삼거리 등을 돌아오는 코스에서 5km와 10km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새해 소망과 다짐을 되새기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몸에서는 열이 납니다. 저희 아들이 국가대표 되려고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 이번에 좀 승리를 해가지고 큰 희망을 받아가는 의미에서 좀 왔습니다. 최고기로 들어와서 상장 받을까요? 막 이런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추위 속에 열리는 알몸 마라톤 대회가 이색 대회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는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송 얼음골에서는 2019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 같은 곳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앞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녀 선수들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아이스클라이밍에서 겨울 스포츠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선수들의 열정이 기해년 황금돼지회를 밝고 힘차게 열었습니다. TBC 박성입니다.